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얘기입니다.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주부 누구는 주부 권변경은 이렇게 주부 권변경은 자 주부 권변경은 말해 뭐예요? 저가로 처분했다 이렇게 처분했다. 자 알뜰한 주부 권변경은 아이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입던 옷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깨끗이 세탁해서 모아둔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어디 벼룩시장 같은 데 있죠? 벼룩시장 같은 데 그래서 주부 권변경은 벼룩시장 가서 물건 파는데 시간이 뭐예요? 막판에 가면 한 5시 되면 끝날 시간 되니까 맨 처음에 2,000원씩 팔다가 막판에는 저가로 뭐 했다는 게 처분했다 그렇게 연상해서 외웁니다. 그러면 자 주부 권변경 할 때 권변경은 뭐예요? 권리변경등기예요. 권리변경등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말세부등기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고 그 다음에 처분자 등기. 자, 그러면 권리변경 등기는 뭐예요? 권리변경 등기는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등장할 때 이 권리변경 등기라고 등장하는 게 보통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의 뭐예요? 채권액이나 채권 체격을 증가 감소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만약에 뭐예요? 갑이다는 거. 자, 이렇게 보면 이 갑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이나 저당권 등기 되죠? 뭐, 채권액이 7,000이다.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래에 이제 채무자 표시가 돼 있고, 채무자가 갑이라고 돼 있고. 이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이게 필요적 사항. 항상 뭐예요? 항상 그래서, 이 채무자가 바뀌거나, 채권액이 증액 감액하거나, 이게 바로 그 저당권의 변경 등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물론, 이 필요적 사항 이외에 뭐예요? 예컨대 변제기. 2019년 뭐예요? 6월 13일. 자, 변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자가 누구예요? 이거? 저당권자가 을이다. 누가 갑하고라고 만납니다.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을 해서 누가 이 갑이 을한테 뭐예요? 돈 많은 채권자 을아. 나한테 3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 더 빌려주면 7천에서 3천이니까 1억이 되겠죠? 총 1억이 됐죠? 지금 두 사람의 사실관계는 재계약을 매해서 1억이 됐는데, 아직 등기부는 뭐예요? 7천이니까. 그 사실관계하고 등기부의 기록상에서 전부가 불일치한 거예요? 일부가 불일치한 거죠. 일부가 불일치하죠? 왜? 채권액만 불일치하지. 고쳐야 되겠죠? 원래 원칙은 이렇게 뭐예요? 1-1번에서 1번 저당권에 뭐예요? 이 저당권이랑 권리에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변경등기 한다. 이게 바로 권리 변경이에요. 원인은 재계약이고. 얼마나 고치면 돼, 이거? 1억이라고 고치면 되겠죠? 1억이라고. 그리고 원칙은 부기등기야.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여기 이제 누가 이해관계가 생겼어, 이해관계. 자, 2번 뭐라고?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또 저당권을 설정해서 채권에 얼마로? 1억으로. 자, 병한테 돈 빌렸다 아니죠. 그러면 자, 지금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지금 병이죠? 근데 갑이 병한테 1억을 빌리고 나서 또 을한테 뭐예요? 또 얼마? 자, 재계약을 하자는 게 재계약. 얼마라고? 1억 좀 3천원만 더 빌리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예요? 1번 뭐라고? 1번 저당권에 무슨 게 이거? 이게 권리 변경이죠? 자, 얼마라고? 채권액이 1억입니다. 이걸 무슨 등기랄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권리변경 등기 할 때 이 권리변경 등기는 누가 존재하냐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 한마디로 이순위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순위권자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를 뭐라고? 승낙서나 뭐예요? 이 판결서 있죠? 이해관계인이 승낙해준다든가 판결서가 있으면 대항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걸 뭐라 하라는 게요? 그 부기등기를 하라. 부기등기. 얘가 승낙해줬으니까. 근데 얘가 승낙을 안 해주면 이 병이란 사람은 갑이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 등기부 봤지. 얼마 봤어요? 지금 1순위가 7천이 있는 걸 보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 병은 7천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얘 몰래 이렇게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이건 1억이니까 얘는 7천에서 1억 뭐 갭이 있잖아. 생각하지도 못한 예측하지 못하는 3천만 원의 불이익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병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뭘 하라는 게 주등기로 해서 그 1순위는 얼마? 1순위가 뭐 1순위가 7천. 그다음에 2순위가 뭐 1억. 3순위는 뭐야? 3순위는 변경 등기니까 1억에서 7천을 빼서 얼마 이거? 3천이 뭐예요? 이게 3순위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변경 등기 하게 되면 이 승판 뭐예요? 있으면 무슨 등기고 있으면 부기 등기고
없죠. 없으면 무슨 얘기 하라고 이거. 주든 계란이죠. 그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다음 중 뭐예요? 부기등기로 하는 거를 전부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으면 이해 관 작년에도 시험 문제 이게 나왔지. 이해 관계는 뭐예요? 이해 관계에 승낙이 없는 권리 변경 등기. 이해 관계에 승낙이 없는 권리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거? 주등기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근데 뭐라고 써 있으면 이해 관계에 승낙이 있는 권리 변경 등기 하면 어디로 들어가고 부기등기로 들어가고. 만약에 문제가 뭐가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것을 자 아닌 것을 고려를 하게 되면 이건 인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 안 나고 뭐라 나오면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시는 걸 전부 고려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예요? 부기등기 하는 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주등기 하는 건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등기로 들어간다 그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뭐, 자 만약에 주등기로 하는 것만 골라라 나오게 되면 여기 뭐예요? 여기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이 뭐라고? 없는 뭐예요? 없는 권리변경 등기하면 주등기로 들어가라는 게. 그 다음에 말세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는 뭐라고? 전부는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일부가 억울하게 말세했으면 당연히 무슨 등기하고 이건 뭐예요? 부기등기하고. 그래서 먼저 뭐예요? 먼저 전부니까 지으시니까 뭐라고 이거 이 주등기다 이렇게 외워보자는 게 주등기다. 근데 이해를 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설명하면 이해를 하면 이해하면 이제 까먹어. 또 집에 가면 그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어디 가면 까먹는다고? 아, 집에 가면 전혀 까먹으니까 그때 수업 들을 때 이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거야. 외우면 이제 오래 남으니까. 자 항상 뭐라고 지으시면 무슨 등기라고 주등기로 해볼 건데 주등기로. 아 그래서 저기 있잖아 그 송어하고 숭어 있었잖아. 숭어 얘기죠. 그 이 송어하고 숭어 중에 그 바다에서 사는 게 숭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고학년 때 음악 배우면서 그 슈베르트의 뭐예요? 슈베르트 그 송어인지 막 그 한창 논란이 있었지 않아 그거. 자네 표정 보니까 전혀 그 음악 시간이 있었든지 기억도 안 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니까 이게 바다 쪽에 있는 거니까 이게 숭어야. 아 송어는 오니까 이게 그 하천이지. 하천도 땅이니까 위쪽에 있지 땅 쪽에 있지. 아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헷갈리다 생각도 안 하지. 당연히 송어는 하천 쪽에 있는 거 이게 송어는 하천이 이게 바다 쪽에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포인트 외듯이 이렇게 항상 지으시니까 전부는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주등기 한다는 얘기죠. 그럼 잘 이해를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을한테 돈을 갚고 적법하게 뭐예요? 적법하게 2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했으면 말소등기 했으면 이건 뭐예요? 돈 갚았으니까 적법하게 말소됐죠? 을은 갑한테 돈 받았으니까 적법하게 말소했으니까 다시 뭐 해달라고? 다시 회복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돈 받았는데. 근데 갑이 뭐예요? 야반도주 하려고 공문서 위주에서 뭐예요? 다 주변 정리한다고 저당권을 뭐예요? 얘한테 돈도 안 갖고 말소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권리가 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했으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됐는데 전부가 말소됐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전부가 말소됐다는 것은 말소등기가 잘못됐다는 게 돈도 안 받았는데 그 전부가 다 말소됐으면 뭐예요? 말소됐으면 이렇게 무슨 등기로 독립된 주등기로 뭐예요? 1번 저당권 무슨 등기를 하고 회복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등기가 1번이니까 그대로 뭐예요? 그 등기와 똑같이 회복하라는 게 1번 저당권 설정등기. 왜 회복등기를 먼저 하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 번호가 순위번호가 1번은 맨 위에 와야지 중간에 오게 되면 이게 뭔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세복등기 하기 전에는 전부일 때는 항상 무슨 등기를 먼저 하라는 게니까 회복등기를 먼저 하고 하라는 게 먼저 하고 무슨 말 이해 되죠? 그래서 항상 전부가 억울하게 말세했으면 무슨 등기로 회복을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다. 전부니까 지으시니까 항상 뭐라고? 주등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그럼 반대는 일부니까 뭐라고? 그럼 부기등기겠지. 지읒이 전부가 지으시니까 주등기라고 하고 일부는 반대로 뭐였지? 부기등기지. 그 일부가 억울하게 말했다는 게 뭐예요? 자 예컨대 어느 지역을 가니까 고등학생이 고3짜리가 야간반에 이제 그 공인중개소 공부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네가 니네들 그 고등학교 고3짜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아이린이에요. 난 누가 아이린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냐 그러니까 29살이나 먹었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제 19살 먹었느니 여자애들 좋아하는데 그 저 29살 막 그렇게 막 10살 연상 막 이런 걸 어디서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뭐 막 그 20살 뭐 한 열 몇 살 먹은 애하고 같이 사고 뭐 필립인가 뭐 그런 애들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잖아요 좀 또. 하여튼 함인가 뭔가 뭐 그 이런 애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여튼간에 갑구에 자 이렇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소유권 보존는 게 누구 자 근데 아이린이 있어 이게 맞아요 아이린 이런 거예요 아이린인가 하여튼 있어요 근데 이제 자 어디에 예컨대 세종시에 사는 누가 A라고 하는 분이 이 여자애를 짝사랑한 나머지 얘가 주소지가 어딘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에 사는데 주소지라도 세종시로 옮겨 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공문서를 위조해서 자 여기다 1-1번 1번 아이린이라고 하는 뭐예요 등기 명인의 뭐예요 표시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에서 주소지를 어디로 세종시 자 그 다음에 아름동 111로 이렇게 아 여기 종촌동 아까는 아름동 종촌동 몇 번지 111로 옮겼다니까요 그러면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이거 주소 중에 일부만 불일치하니까 일부만 지웠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이린이 이사 온 거예요 아이린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등기사항 중에서 이렇게 전부가 말소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전부가 부족하게 말소했지만 이건 뭐예요? 변경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했다 그 얘기죠? 이렇게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했으면 다시 뭐 해야 되는 거 이거?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리나이가 이제 연예인인데 가수죠? 가수인데 뭐예요? 가수인데 여튼 가수인데 얘가 이제 시간을 내서 등기부를 보니까 자기는 세종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 주소지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놨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아이린이 뭐예요? 아이린이 자 당연히 뭐예요? 1-1번 이 등기명인의 뭐예요? 등기명인의 무슨 등기를 이 표시변경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제 이걸 말소시키겠죠? 이걸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잘못됐으니까 자기가 이사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명의자의 이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을 말소할 때 이 말소등기를 1-2번으로 말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2번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잘 모르니까 입만 한번 방긋거립니다. 뭐라고? 1 몇 번이라고? 그래 2번이에요. 2번. 여기 말소등기는 뭐예요? 말소등기는 언제나 뭘 하는 거니까 주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쉬는 동안에 원기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살아있어. 따라 나온 거 하면 다 1-2번이라는 바람에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오늘 내가 더 놀랐어 지금. 그렇다고 결사하면 안 돼. 자 뭐라고? 2번입니다. 2번. 항상 말소등기를 항상 뭐라고? 뭘 말소하던 간에 말소등기를 항상 뭘 하는 거 이거. 주등기를 하는 거 주등기. 항상 말소등기.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지웠죠? 그럼 아이린이가 이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회복하려면 잘 보세요. 회복하려면 이게 뭐하니까 이 주등기는 살아있지 보존등기는 일부만 뭐예요 지워졌으니까 당연히 1-1번을 써먹었으니까 뭐라고 1-2번을 해서 2번 명의자의 표시 변경 모로 인해서 말소로 인해서 1번 등기명의 회복 등기를 해서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이기죠 이거 살려라 그 얘기 지금 그 이 등기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여러분 이해하라고 설명한 거야 이해하라고 금방 까먹겠지만 이해하라고 설명한 거니까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외우는 거야 항상 뭐라고 일부는 부기등기고 전부는 지우시니까 뭐라고 주등기고 지읒 주등기고 반대로 일부는 뭐예요 주등기가 두 개 되면 안 되니까 무슨 등기를 하고 부기등기를 하라 부기등기 이해했죠 외우라니까 전부 지읒 주등기 전부 지읒 주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잘 보자 저당권 그럼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보면 일단 우리가 물권은 몇 개라 했어요 등기 대상에 대한 물권은 다섯 개죠 등기부에 쓰는 거 그 다섯 개가 뭔데?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다는 전세권. 그럼 이제 저당권 이제 대상 얘기하는 거니까. 저당권 대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글자가 세 글자니까. 몇 글자라고? 세 글자야. 그 대상 권리도 몇 개지? 몇 가지? 세 가지만 하겠지. 그럼 네 중에서 하나를 빼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네 중에서 하나 빼야 되면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빼면 안 되고. 요 세 개 중에서 뭐예요?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어디에? 소유권에 종된 권리니까 빼라는 게요. 이 유역지 소유권이 뭐예요? 땅 팔아먹으려면 지역권도 같이 가니까. 지역권 잊었는 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딱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라는 게. 그러면 그 민법학자들이 등기부를 보니까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이 소유권자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자,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소유권이란 권리, 부동산 전부 소유권의 전부를 담보로 제공해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등기 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주등기를 했죠? 그럼 이거 이 등기부를 보고 이제 이거를 글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말로. 그 말로 어떻게 옮기냐는 게 말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소유권 쓰고 저당권 쓰고 소유권 쓰고 저당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소유권을 뭐라고 목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무슨 등기 저당권 무슨 등기 했다는 게 이거 설정 등기 했다는 게요.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한 것은 여기 1번이라 돼 있으니까 이 끝에 뭐라 써야 돼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면 무슨 등기 하라는 게요? 어? 주등기로 하라는 게 주등기로 무슨 등기 하라고? 주등기를 하라는 게 주등기.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을구의 소유권이 아니라 을구에 여기 뭐가 돼 있다는 게 을구에 자 이렇게 1번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지상권. 이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는 뭐예요? 나무를 소유할 목적으로 이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묘목값이 좀 부족하니까 이 지상권이란 권리를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이 병은 얘한테 뭘 믿고 돈 빌려주냐는 게요. 얘가 지상권, 남의 땅의 지상권이니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그럼 돈 안 갚으면 경매에 들어가면 나무를 경락받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돈 빌려주면 요등기 아래, 이렇게 뭐 요등기 아래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설정 등기 한다. 그럼 이제 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 등기부를 보고 뭐라고? 아하,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저당권 무슨 등기는 설정 등기는 뭐예요?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 아래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이거 부기 등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지상권이나 뭐라고 전세권이라면 무슨 등기 한다는 게요? 부기 등기 한다. 뭘 목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지상권을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 아래 뭘 한다고 1-1번 이게 부기 등기를 한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주등기, 소유권이 아니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다. 그럼 가등기를 보자니까 가등기를 보자니까 방금 여기 이제 안 지웁니다. 여기 안 지우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이렇게 소유권, 지상권, 자 지상권, 지역권 뭐예요?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있죠? 그다음에 임차권 있죠? 세권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종국등기 뭐예요? 자 본등기라고 얘기하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등기 목적이 뭐가 있으니까 보존이 있고 이전이 있고 뭐예요? 설정이 있고 자 변경이 있고 뭐예요? 소멸이 있고 처분 제한이 있다. 처분 제한. 자 그러면 뭔가 청구권이 생겨야지만이 뭐예요? 청구권이 생겨야지만이 가등기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두 사람이 만나서 소유권자 이 갑과 을이 만나서 뭔가 계약을 해야 되겠지. 내가 네 땅을 사고 싶다. 네 건물 사고 싶다. 소유권 이어주는 게 하고 싶다. 네 땅을 이용하고 싶다. 지상권 설정하는 게 하고 싶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지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거 계약을 맺어야지만이 청구권이 발생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 지금. 근데 계약을 맺지 않으면 청구권이 안 생기겠지. 항상 청구권이 생긴다는 건 그 등기를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등기를 뭐로 한다고? 공동으로 해야지만 이 청구권이 생기지. 그러면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청구권이 안 생겨요. 왜? 아니 계약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신축권 가지고 자기가 혼자 하는데 무슨 누가 하고 계약 맺을 일이 없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이거. 가등기가 안 되겠지 이것도. 어? 그 다음에 이 처분제한 등기 생각해보세요. 압류를 계약 맺고 압류해?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 세무서에서 뭐 들어가는 거 이거. 세금 안 내면 부동산에 압류 들어가겠지. 그게 청구권이 생겨 안 생겨요? 계약 맺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안 내면 무조건 압류 들어가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가압류도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야지만이 안 갚게 되면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하는 게 촉탁 등기. 이건 촉탁 등기. 응? 그러니까 뭐예요? 청구권이 생겨 안 생겨요? 당연히 안 생기지. 이런 건 가등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자 뭐라고? 자 매매 계약을 맺든 증여 계약을 맺든 뭐예요? 두 사람이 맺으면 소유권을 뭐 해달라고? 이전해달라고 청구권.
아,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청구권이 발생하고, 응? 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증가한다든가,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한다 그러면 뭐예요? 돈을 증액했으니까, 그 뭐예요? 고쳐달라고, 변경 등기 해달라고 뭐예요? 변경 등기 해달라고 뭐예요? 뭐가 생기는 거이고, 요구하는 청구권이 생기지, 이렇게, 응?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이렇게 청구권이 생겨야지만이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뭐 가등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예요?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체법적 요건이 만비가 되면, 만비됐다는 건 뭐예요? 계약 믿고 중도금 주고 뭐예요? 잔금 주고 이전 등기하면 되겠죠? 근데 뭐라고? 법률행위 부관이 생겼다는 건, 현재 그 계약상, 실체법정상 뭐예요? 요건이 만비되지 못한 거죠? 아, 네가 10월에,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뭐예요? 부동산 주겠다 하게 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 아,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쉬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실제법적 요건이 완비되지 못하고, 쉬울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뭘 갖고 있으니까, 이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가등기가 만들어졌으니까. 만약에 이 본등기라고 하는, 이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게 주등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뭐라고 주등기를 할 것이고, 응? 어? 그 다음에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 이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라면 처음부터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뭐예요? 저당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뭘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를 하라는 게 그러니까 본등기가 무슨 형태라면 주등기 형태라면 가등기도 주등기를 하고 본등기가 무슨 형태라면 부기등기 형태라면 가등기도 뭘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형태로 하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본등기가 1번에서 소유권 모전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이렇게 본등기가 이전등기 형태가 주등기 형태라면 처음부터 뭐예요? 가등기 할 때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가등기 할 때도 이것도 뭘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 하라는 게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뭐라고? 주등기 본등기가 뭐라고? 부기등기 형태면 가등기도 뭘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형태를 하라 이해했죠 이거? 그러니까 가등기도 그 대상에 따라서 주등기도 가능하고 본등기 형태에 따라서 주등기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는 게 있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처분자 등기를 보게 되면 처분자 등기 우리가 지금 뭐예요? 갑구에 이 갑구에는 갑구에는 우리가 자 등기 목적이 뭐라 했어요? 등기 목적이 보존이 있고 그다음에 보존이 있고 그다음에 설정 등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전이 있고 뭐예요?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소멸이 있고 뭐예요? 처분자 등기가 있다. 처분자 등기. 그러니까 자 물건이 몇 개나 있어요? 물권이 5개라 했죠? 물권은 뭐예요? 못 빼놓고 점유권, 유치권, 질권 빼놓고 물권 5개를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5개를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이 갑구에도 뭐예요? 이 5가지를 등기할 수 있고 어디에도 을구에도 뭐예요? 을구에도 등기 목적을 몇 가지를 을구에도 등기 목적을 몇 가지 등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를 등기할 수 있다. 을구에도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갑구에 예컨대 1번에서 이렇게 자 무슨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하게 되면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보존 등기 하죠? 보존 등기 하게 되면 뭐 할 수도 있고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2번 무슨 등기? 2번 소유권 등기 가능하고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뭐예요? 공유를 합의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건 시험지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소유권의 경정 등기는 잘 나올 수 있어요. 시험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대장상 갑이 2분의 1이고 우리 2분의 1인데 자, 이 갑이라는 놈이 공문서 위조해 갖고 얘 몰래 자기 거냐 이렇게 단독을 해놨어. 여러분이 의리라면 열받죠? 열받으니까, 당연히 뭐, 요 아래, 부기등기로 1-1번. 1번, 소유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이거 변경이 아니지.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이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을의 몇 분의 몇을 집어넣으란, 이게, 이거. 2분의 1 집어넣으란. 그럼 소유권에 무슨 등기? 소유권의 변경. 광의의 변경 등기를 협의의 변경과 경정으로 나누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아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이전 등기 할 수 있는데, 왜요? 자, 두 사람 사이의 원인행위가 무효화 취소가 되면, 여기 당연히 뭐라고? 3번, 2번 이전 등기를 뭐 할 수도 있고, 말소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말소 등기, 응? 말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꼭 어디, 이 갑구에, 이제 이렇게 목적 이거 이외에, 모두, 자, 판매 특약 등기도 가능하고, 이게 판매 특약은 보통 판매 설정이죠, 그게. 에? 자, 그럼 여기다 뭐야? 이전 등기 밑에다가 2-1번 뭐라고? 판매 설정. 우리가 판매 설정을 뭐라고 해요? 판매 특약 등기라고 써요, 이렇게. 부기 등기로. 이렇게 등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물권 변동과 관련이 없는, 자, 누가, 을이 뭐예요? 조카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길을 가등기 해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갑구에 효력 있는 권리가 뭐가 있냐면 지금 소유권자가 을이죠? 을이죠? 그 다음에 왜요? 환매권자도 갑이죠? 다 효력이 있죠 지금. 누가? 가등기권자도 이게 지금 채권이니까 여기 물건은 오지 뭐예요? 소유권 하나뿐이 없으니까 가능하죠 이게? 그리고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 만약에 뭐예요? 여기다 여기 자 만약에 4번 가처분 등기를 한다.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야 지금? 이 처분자 등기를 공부하는 거야 지금. 압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하고 가압류 가처분 그거 보자. 그럼 자 보세요. 슬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4번이라고 한 이 가처분 등기는 이게 갑에 대한 이 을에 대한 가처분인지 갑에 대한 가처분인지 환매권 이 갑에 대한 가처분인지 요 가등기 병에 대한 가처분인지 보자. 여기 있는 가처분은 갑에 대한 환매를 이전하지 못하던 갑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을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여기 병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누구 거예요 이거? 이 가처분은 무슨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의뢰 요게 소유권 항상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자 아까 방금 봤지만 소유권의 소유권이란 앞에 소유권 있죠? 이 소유권에 관한 것은 아까 그 소유권이나 청구권의 가등기 말고 그거 말고 그건 가등기니까 소유권에 관한 이 물권 소유권은 뭐 빼놓고는 소유권의 변경이나 소유권의 경정 있죠? 그거 빼놓고는 다 주등기야. 어? 항상 뭐에 관한 거? 소유권 보존등기도 주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도 뭐라고? 주등기.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있죠? 소유권의 가압류든 소유권의 가처분도 다 뭐라고 이거? 주등기. 예? 그럼 이 가등기에 대한 건 뭐를 하고 이거? 이거 3-1번을 하고. 이 환매권에 관한 이 환매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2 다시 뭐로 해야 돼? 2-1-5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어? 이해했죠?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만 주등기라고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부기등기하죠? 당연히 어디에 을구에는 당연히 그럼 뭐예요? 을구에 당연히 1번에서 1순위 저당권자 A, 2순위 저당권자 뭐라고? B. 자, 그 다음에 3순위 저당권 뭐예요? 전세권 설정된 게 C 나오죠? 왜 전세권은 용의물권이고 이건 담보물권이니까 점유 안 하니까. 이게 다 가능하죠? 그럼 여기다 만약에 뭐예요? 여기다 뭐하고? 여기다 가압류가 들어가는데, 가압류 가처분 되는데 1-1번 하면 얘 거, 2-1번 하면 얘 거, 3-1번 하면 얘 거. 무조건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건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뭐로 들어가요? 소유권이 아닌 건. 다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부기등기입니다. 어? 뭐만 주등기로 가 이거? 소유권만 주등기.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뭐에 대해서만 자 글로 나올 때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다. 소유권에 관한 것만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당연히 뭘 한다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외웁니다 이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한 문제 맞으려면. 자, 그 오늘 뭐는 꼭 외워야 된다고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건 외우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죠? 자, 그거 이제 외우라는 거 꼭 외울 것이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자, 66페이지에 4번 효력이한 분류는 방금 얘기한 대로 뭐하고 뭐로 나눈 거예요?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나누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무슨 등기는 종국 등기는 물권 변동이 생기는 뭐예요? 종국 등기는 본등기라고 얘기하고 가등기 빼는 건 다 종국 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라도 꼭 좀 외우지 않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5번 등기사항, 등기사항이라 했죠? 왜 등기사항이냐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자, 등기사항, 등기대상으로 나눈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등기부하고 건물등기부가 있으니까 무조건 어디에 내 눈에 건물이 보인다 그래서 그게 다 등기 대상은 아니다 했죠. 왜? 자, 모델하우스 같은 것은 아파트 분양하려고 있죠? 하는 거니까 분양 끝나면 뭐예요? 없애버리죠? 그건 등기 대상이 아니다 했죠. 그러니까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하려고 되면 등기 사항이라고 얘기하겠죠? 등기 사항. 등기 사항의 일부냐? 등기 사항의 전부냐?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두 개로 분류했다. 하나는 뭐라고? 대상, 부동산 전부냐, 부동산 일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등기부에 써있는 등기사항의 일부냐, 전부냐. 그래서 등기사항 이렇게 타이틀을 나눴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사항이라는 실제법적 등기사항과 절차법적 등기사항 얘기인데 그건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고민할 거 없다. 자, 이렇게 이해를 풀면 돼요. 자, 우리가 뭐예요? 실체법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에 대해서 물권 변동만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어디 갑구나 을구에만 자, 이 물권을 기재하는 사항이니까 이게 뭐예요? 갑구 을구는 실체법적 등기사항이다. 실체법. 그다음
자, 우선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어디 표제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토지라 건물에 표기사항을 쓰니까 어디 있어요? 표제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법 쪽 등기사항은 어디까지? 표제부까지 다 뭐예요? 다 포함시키니까 이렇게 절차법 쪽 등기사항은 표제부까지 포함되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절차법은 범위가 이렇게 표제부까지 포함하지만 실체법은 뭐예요? 어디 갑부나 을구만 등기하라 했으니까 뭐가 절차법이 실체법을 포함되는 개념이죠? 더 범위가 넓다. 그래서 30년 동안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나왔는데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고. 안 나오니까 그냥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만 하잖아. 뭐가 더 큰 개념이라고? 실체법이 더 뭐예요? 절차법보다 작은 개념이다. 그래서 거기 자, 두 번째 점에 그렇게 써 있죠?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민법 186조는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자, 실체법상의 아닌 것도 뭐하고 있다는 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더 범위가 더 넓다는 게죠, 절차법이. 자, 그래서 자, 참고로 보시고 자, 그 67페이지 보시면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나오죠?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나 건물이니까 물건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타이틀을 붙이면 등기 대상, 등기사항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분류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표제부에 돼 있으니까 표제부는 뭐라고? 물건에 관한 얘기고 토지건 물건이죠? 그 다음에 갖고 을고는 뭐라고? 권리에 관한 얘기니까 이렇게 뭐예요? 권리에 관한 얘기니까 등기 대상하게 되면 물건하고 뭐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권리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그 67페이지 쌍가리 1번에 뭐예요? 물건이죠? 쌍가리 물건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68페이지 쌍가루 3번 뭐가 나왔어요? 등기 대상에 대한 권리를 나누죠? 그래서 이 등기 대상은 뭐하고 뭐를 한다? 물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권리하고 이렇게 두 개로 표현된다. 표제부니까 물건, 토지 등기부 표제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 물건. 그 다음에 뭐예요? 갖고 이거는 뭐라고? 권리니까, 권리 그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자, 뭐에 대해서? 그 객체 나오죠? 객체. 그 등기 대상이 이게 객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게. 자,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 이거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등기 대상, 이렇게 뭐예요? 등기 대상. 다른 말로 뭐라고? 등기사항 얘기합니다. 등기사항. 등기사항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각종 권리에 대해서는 물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질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의 일부가 전부냐, 변경등기, 말소등기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통 등기대상에 하게 되면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다. 자, 땅이 생겨갖고 이 땅에 대해서 세금 내고 살아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은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요? 대장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갑이라고 등록하고 이 땅에 뭐예요? 충청도 100, 다 면적 5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졌다. 그 항상 갑이라는 사람이 이 뭐예요? 땅을 팔아먹으려면 대장이 등록됐으니까 면적 500이라고 하는 상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존 등기한다는 건 등기한다는 얘기죠?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대상부는 항상 뭐예요? 부동산 뭐가? 전부가 등기 대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죠. 다 등기해야지만, 그 등기부상에 등기해야지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을이란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뭐예요?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돈이, 월, 연이 아니라 월로 따져보면 뭐예요? 150만원 뿐이 안 되니까. 내가 월 150을 주겠다. 나는 전부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일부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뭐예요? 자, 계약을 맺자고 얘기했단 쪽.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이 용익물권이라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분명히 뭐예요? 저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마치면 이 표제부에 충청도 뭐예요? 1번에서 충청도, 그 다음에 자,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라고 표제부에 써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갑이 뭐예요? 바다를 매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썼다는 점. 자, 을하고 계약해서 지상권 등기할 때 여기 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은 이 목적과 범위를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아. 이게 필요적 사항이야. 이 지상권의 목적 범위를 뭐라고? 필요적으로 신청서에 안 쓰면 등기 받질 않아요. 그럼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수목을 소화할 목적이다. 범위를 꼭 새겨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예요? 이 다섯 가지 물권 중에서 소유권하고 저당권 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뭘 꼭 써야 돼요?
남의 땅을 왜 어떻게 이용하냐. 왜 용인 물건이니까.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전부 사용하느냐 일부 사용하느냐 범위를 꼭 써야 돼요. 그럼 만약에 면적의 500을 다 사용한다면 뭐라고 쓰면 돼요? 전부라고 쓰면 돼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전부 쓰니까 전부 쓰죠? 근데 일부 쓰라고 여기서 쓰라는 게 뭐라고? 남쪽 얼마 쓴다고? 남쪽 뭐예요? 250제곱미터 이렇게 쓰라는 게 범위를. 그리고 나서 남쪽이 어느 방향이고 어디 쓰는지 그 꼭 도면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어. 뭐라고? 자, 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타인 토지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을 반드시 작성 제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전부 쓰는데 뭐로 그 도면을 내요? 어디 쓸 때만 그렇다고? 일부 쓸 때. 표제부가 500인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표제부가 500인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남쪽 250이죠? 이게 전부 쓰는 거 일부 쓰는 거이고 일부만 쓰는 거겠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땅을 분할하지 않고 분할하지 않고 뭐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게 공시를 할 수 있다니 공시 일부를.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예요?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유일하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물건 몇 개 중에 물건 다섯 개 중에 몇 가지만 요 세 가지만 뭐예요? 남의 땅의 일부를 쓸 수 있다는 게 이 손가락 다섯 개 중에 요 세 가지는 전부의 일부에 지금 일부 그 누가 이러고 있으면 아 저거 부동산 일부구나 용의 물건 그 참 그 생각하라 그 생각 그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못 뿐이었다는 게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 물건만 뭐예요? 용의 물건 물론 물건은 아니지만 채권 임차권 있죠? 임차권 이것만 용의 이 부동산 일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 다섯 개죠? 물건 다섯 개 중에서 뭐예요? 몇 가지만 세 가지가 되니까 나머지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소유권하고 저당권 안 되겠지. 응? 아, 이것만 가능하니까 부동산 일부에 안 되는 거 뭐예요? 아, 물건 등기 대상 물건 다섯 개 중에 안 되는 게 뭐라고? 아, 소유권하고 뭐라고? 저당권 안 되겠지, 그거.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몇 가지가 있다고? 다섯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뭐예요? 다섯 가지가 뭔데? 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섯 가지지. 그 중에서 몇 가지? 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개만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만 이것만 가능하니까. 나머지 두 개 안 되는 게 뭐라고? 아, 소유권하고 저당권 안 되겠지. 이 소유권하고 뭐 안 된다는 게 이거. 아, 소유권하고 뭐예요? 저당권 안 된다. 저당권. 그러면, 우리가 물건이 여덟 개니까, 세 개는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뭐예요? 아니라고 그래갖고 다섯 개만 등기부에 가져왔죠? 그러면 나머지 세 개가 허전하니까 그 세 개를 뭐예요? 뭐로 채우라는 게, 세 개를 뭐로 채우냐 하게 되면 그 세 개를 채우는 게 우리가 뭐가 붙어 있는 거? 가짜라고 써 있는 거, 가짜가 앞에 붙어 있는 게, 가짜가 써 있는 게 뭐 있어요? 가짜 들어가는 게. 가가 뭐 있어요? 그래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는 이게 돼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어? 그래서 총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덟 개를 만들어 붙여보면 되지. 뭐만 된다고? 세 개만 된다. 그 세 개가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되니까. 나머지 두 개는 안 돼요. 저당권하고 뭐예요? 소유권 안 되니까. 그 나머지 세 개는 또 뭐가 안 된다고? 아, 가압류 가처분. 이게 가압류 가처분 안 된다 생각하면 되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부동산 일부에 될 수 없다. 그러면 뭐라도 정확히 외우라는 게 되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되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외우라. 되는 것만이라도 나머지 안 되는 것까지 다 외우라 하지 말고 뭐만 가능하다고? 용의 물건. 그럼 시험 문제는 뭐로 나와요?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를 뭐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게 할 수 있다. 어?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뭐예요? 다음 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옳은 거 틀린 거 얘기했을 때 여기 지문 다섯 가지 중에 뭐가 들어왔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 틀린 말이겠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대상에서 이렇게 뭐예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디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 잊었는 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채권 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그럼 지상권 다음 중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 틀린 거 이런 문제 나오죠? 그럼 뭐예요? 자 특정 일부는 뭐예요? 분할하지 않고 그 일부에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못한다. 그게 틀린 답이지. 항상 용의 물건은 뭐에 대해서 땅 분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예요? 공시가 되니까 일부가 뭐하다는 게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등기법이 좀 어렵다고 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아도 돼.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죠?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어보고 확실히 알고 가라는 게. 어? 아, 모르고 와서 집에서 괜히 뭐예요? 괜히 인터넷 아, 인강 들으면 되겠지 들었는데도 또 몰라. 괜히 또 뭐 그냥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화가 나서 공부하다가 공포 공부하다가 화가 나서 커피 먹다가 아주 열받아 갖고 그만하겠다고 이 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 모니터 화면을 그냥 확 그냥 그래서 다 망가졌다는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저 화를 참으시고 참으시고 그 화낸다 그래서 뭐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니까 그 화내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아, 집에 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 부동산 전부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등기 대상이 되니까 당연하니까 그 시험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전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더라는 게 이거 일부가 나오더라. 부동산 일부란 말도 나오지만 뭐라고 그 토지의 특정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란 말이죠. 그 일부란 말은 이제 타이틀을 일부라고 토지의 특정 부분. 건물의 뭐예요? 건물의 특정 부분 있죠? 건물의 특정 부분. 이런 식으로 다 부동산입니다. 그럼,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땅에 대해서, 자, 단독소유입니다. 그럼 이 갑이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소유권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의 전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의 전부를. 자, 그런데, 소유권의 전부를 갖고 있는데, 소유권의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두 사람의 하나의 땅에 대해서 두 사람이 소유권자야. 그, 우리가 민법에, 자, 지분을 뭐예요? 지분을 나누지 않은 경우에, 하나의 땅에 뭐예요? 두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이 부동산을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걸로 뭐예요? 추정한다. 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땅, 땅자를 뭐예요?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면, 이 두 사람 이상의 이 땅을 뭐라고 균등하게 뭐하고 있다는 게 이거 나눠 갖고 있다고 추정한다는 게 이게 바로 지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일부씩을 갖고 있는 거야. 뭘 갖고 있다고?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다.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이게 소유권의 전부라는 거예요. 소유권의 일부라는 게 이거. 소유권의 일부란 거 일부겠지. 그러면 분명히 용의물권은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이거?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야. 사용을 해야 돼, 사용. 그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 부동산처럼 보여야지 사용을 하지. 뭐 해야지 사용한다고? 보여야지. 아니 보이지도 않는 이 공유 지분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게 이걸. 그 만약에 이런 문제를 틀린 사람은 뭐예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걸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나 그런 기능을 나한테 좀 빌려줘봐. 내가 그 기능을 뒤집어 쓰고 투명인간 돼서 여러분 시험장에 찾아갈 테니까. 그 3번이야.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절대 뭐라고 이 공유지분이란 건 소유권의 권리의 일부니까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왜? 아니 권리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 만들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공유지분은 용의물권을 쓰지 못해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안 된다는 게 이걸.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공유 지분을 전세권 쓰지도 못하지. 사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 지분은 전세권 등기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등기부의 편성상 자 만약에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을 바다를 매서 땅이 하나 생겼는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 병 사람, 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어. 그럼 이 세 사람이 바다를 맸으면 갑이 몇 분의 몇을? 3분의 1. 을이 몇 분의 몇을? 3분의 1. 병이 3분의 1. 자, 이렇게 공유 뭐예요? 공유물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유권자니까 이 사람들이 방치하고 있으면 어떤 놈이 또 뭐예요? 이 공유물을 자, 자기 거라고 등겨놓고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전원이 하든가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서 등기를 해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런 식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공유자 누구라고? 갑이 3분의 1, 공유자 을이 뭐예요? 3분의 1, 공유자 병이 3분의 1 이렇게 등기하라는 게요. 왜?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는 몇 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니까.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해달라고 얘기하고 표제부 갖고 있고 자기 것만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고 얘만 또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면 졸지에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세 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부의 1부동산 1등기 기록 형식상 몸 안에 자기 지분만 있죠? 자기 지분만에 자 무슨 등기하고 보상 없다. 뭐하고 뭐는 안 된다는 게 이거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 상속 등기 이전 등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왜죠? 안 되는 걸 공유 지분에서 안 되는 것은 뭐하고
용익물권 임차권하고 자기 집만에 못다는 게 이거 보상 없다. 나머지 다 되는 거야. 나머지 다 되는 게 뭐야니까. 아, 소유권이 전등기 되고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 근데 뭐가 되고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 등기 가 나고 그 공유 지분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고. 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일단은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 되는 것만 외우고 공유 지분은 뭐예요? 안 되는 거 외우죠? 그 안 되는 거 외우니까 뭐라 외우자고. 자 이렇게 뭐예요? 부일용 저소지, 저소지,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외워보자는 게, 뭐라고? 자, 부동산 일부는, 부일용.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도, 남자분도, 저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저수지 낚시할 때 많죠, 여기도. 세종시에도 많지 않아요? 남자분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못하는 거라. 낚시하면 징그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남편이 낚시대로 다닌다고 막 낚시대 뿌려놓고 막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도 자, 요 주변에 저수지가 있는데, 아, 여긴 호수가 있으니까 뭐 저기 한 거. 부일용 뭐라고? 부일용이라는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가. 근데 이, 거기 뭐예요? 테마파크 이렇게 뭐예요? 공원 만드니라고? 국가가 수용하는데, 자기 지분만에 뭘 안 해준다는 게 이거.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보라는 게. 그러면, 부일용, 아! 부일용이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는 게요. 부일용하면 부동산 일부는 용익 물건만 등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저소지가 뭔데? 저소지 나오면 자, 이 저당권하고 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저당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슨 물건만 이렇게 뭐예요? 용익 물건만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용익 물건.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서는 용익 물건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자,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아, 이게 지금? 내가, 아, 여기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는 이 지분 있죠? 지분 이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익물권 등기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는 게 그래서 아 부일용 저소지 외워보자는 게 부일용 저소지 하면 부일용은 뭐라고? 부동산? 부동산 일부에서 무슨 물건만? 용익물권만 부일용 저소지 자 일단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야 자꾸 내 걸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내 걸로 만들지 않죠.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단어만 보이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안 되는 게 몇 가지라고 두 가지만 안 된다. 다른 거 다 되고 두 가지 안 되는 게 뭐라고? 보존등기. 그 다음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등기는 뭐예요? 이전등기 하는 거죠. 원인이 상속으로 이전등기 하는 거죠.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자 따라해보세요.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래요. 그렇게 자꾸 외우자는 게 외워갖고 까먹으면 또 보고 외우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집에서 학원 오는 길이 한 뭐 2, 30분 걸린다면 그 30분 동안에 버스간에서는 항상 공식법 그 암기 방법 있죠? 이거 펴놓고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부일령 조소지 자기 집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외우자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몇 페이지에 거기 67페이지 보시면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에서 사건의 목적이란 단어는 사인과 사인의 거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물론 바다 밑에 땅은 안 되고 따라서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한 비록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하천 방조제 등은 대상이 된다. 그 밑에 줄이나 치세요. 뭐라고? 하천법상 하천 있죠? 내가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면 남한테 팔거나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나 용익물권 임차권을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옛날에 뭐예요? 자, 뭐가 있어요? 그 합수교과 있어요. 봉익 임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고 뭐예요? 팔아먹고 자, 그 물 갖고 장난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예요? 우리나라는 비만 오면 뭐 하천가 나가면 막 그냥 물 어떤 뭐 오물을 버려갖고 막 물이 거품 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절대 물은 계속 밑으로 흘러와서 그 한강 거쳐서 뭐예요? 바다로 가니까 절대 뭐에 대해서는 하천은 국가만이 관리를 해요.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천이 네 거지만 뭐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팔아먹거나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뭐 하라는 게 이거. 저당 담보로 제공하지 절대 뭐 주면 안 된다고 남한테 빌려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 줄쳐놓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동그라미 2번 토지 건물 얘기 나오는데 부동산의 전부인 일필 토지와 1동 건물 또는 뭐예요? 집합 건물일 경우는 1동 건물을 구분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은 등기 대상이 된다. 물론 토지에 접촉되어 있는 터널 결항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자, 그 두 번째 점 별표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67페이지입니다. 밑에 그 두 번째 점 부동산 일부 나오죠? 그거 별표 드리고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금 설명한 대로 뭐에 대해서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 못하나 뭐만 가능하다고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다. 그러나 권리 일부인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나 자기 지분만의 뭐라고 보존 등기,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상속에 한 이전 등기, 상속 등기, 용익물권, 임차권 등기는 뭐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거 왜요라는 게. 그래서 뭐라 의지하고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보상 없다, 부일용.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 지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나오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가장 그 이것도 시험 문제 뭐예요? 자주 등장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소유권하고 지상권 뭐예요?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잘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저당권. 그 다음에, 자, 채권을 소모해. 환매권. 그 다음에 채권, 임차권 있죠? 임차권, 권리질권 있고. 아, 지금,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청구권에 대해서, 그 계약을 맺으면 청구권 생기고, 청구권에 가등기 권리 있죠? 자, 이런 모든 권리에 대해서, 이런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뭐가 하나 하다는 게, 그 소유권에 대하여, 지상권에 대하여,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대하여, 가합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없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 없다 그러면. 어? 그러니까 뭐 이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작년에도 아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못 한다면 틀리지. 계속 나오니까 잘 보라는 게 뭐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환매권, 임차권. 자, 권리질권, 총권에 가등기 있죠? 뭐뭐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하나 되는 얘기죠? 기억합니다. 그럼 여기 중에 지금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그 권리 중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거 물권이고 환매권, 임차권이지 이건 뭐 채권이고 그 다음에 권리질권까지 봤죠? 그 다음에 가등기 봤죠?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하나 빠진 게 뭐 있어요? 빠진 게 다 보세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환매권, 임차권, 권리질권, 총권, 가등기 그 빠진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공유지분에 대해서 문제 나오잖아요. 공유지분에 대해서 공유지분은 뭐에 해당되는 거이고 소유권에 일부 해당되겠지. 어?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 그러면 등기 대상이 되는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 이거.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러니까 이 틀을 잡아 뭐뭐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기 무슨 권리에 대해서 권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못 한다고 틀린 말이야 그거 무조건. 어? 뭐뭐에 대해서 가압류 가 등기를 할 수 항상 이따로 나와야 됩니다. 이따로. 이따 나와야 돼요. 문제 보면서 다시 봐야 되니까. 이거 그 듣고 또 듣고 자꾸 그러니까 그 반복적으로 듣고 이해하란 모든 권리는 뭐 할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는 게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고 가등기 권리도 뭐예요?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했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등기 능력 있는 물건과 능력이 없는 물건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게 뭐 지붕 있는 온실축사 비싸요 한번 나중에 그 지금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것만 이해만 하고 넘어갑니다.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천법상의 하천, 도로법상의 도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자 조족조 및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 주택 그 주택 앞에 지붕 나오죠? 항상 주택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붕이 나와야지만이 등기 대상이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지붕이란 말이 썼어야지만이 등기 대상이 된다. 왜? 그 다음 문장도 경량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건축물 앞에 뭐가 나왔어요? 지붕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오른쪽에 등기 등록 없는 물건 중에 거기 하나 둘 뭐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아 물론 주유소 캐노피 있죠? 캐노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유소에 가게 되면 주의하는데 뭐예요? 햇빛 가리개에서 위에다 이렇게 위에다 하나 세우는 거 하나 있죠? 그게 햇빛 가리개에서 세우는 게 그게 캐노피예요. 그 캐노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답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캐노피 바로 밑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경량 철골 쪽은 조리식 패널 구조 건축물. 건축물 앞에 뭐가 없어요? 지붕이란 단어가 없죠? 꼭 지붕이 들어가야지 등기 대상이 된다. 건축물 앞에 뭐가 들어야 된다고? 지붕이 꼭 들어간다라고 보지 않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맨 아래쪽에 거기 개방형 축사 나오죠? 개방형 축사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형 축사라고 하는 것은 자 IMF 때 뭐예요? 자 구조조정하고 나서 이 젊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죠? 퇴직을 한 다음에 어디로 자 귀향을 해서 이 뭐예요? 목장을 뭐예요? 목장 소 키우고 그랬다죠. 근데 소를 키우는데 뭐예요? 그 축사가 뭐예요? 축사가 있는데 이 축사는 일반 건물처럼 뭐예요? 이렇게 담벼락을 쓰면 담벼락을 뭐예요? 담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예요? 기둥만 세우고 뭐 했어 이거? 밑에만 이렇게 살짝 뭐예요? 벽돌만 세우지 다 이렇게 이, 그 담벼락이 뭐예요? 자 벽이 없이 그 개방돼 있죠? 이걸 개방형 축사예요. 그러면 이 축사를 이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 가서 돈 빌려 하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건물은 벽이 없어서 건물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 그래서 국가가 뭐예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했어요? 자, 왜? 그 달래줘야 될 거 아니야? 시골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개방형 축사도 건물로 볼 테니까 돈을 빌려주라고 뭐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개방형 축사는 뭐가 된다고? 건물 등기부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등기능력 없는 물건 그래서 자 맨 아래 태양광 발전소비 위에 있죠? 거기 호텔로 수선돼서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으로 앵커로 뭐 H빔이 있는 안반 앵커로 고정됐던 어떤 폐유선 나오죠? 그때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선박은 건물 등기부상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건물 등기부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무엇은 선박은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떠한 일서도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호텔로 수선된 선박 뭐라고? 호텔로 수선된 선박은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쌍가루 3분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게 세 가지죠? 여덟 가지 물건 중에 등기 대상이 아닌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점유권, 유치권, 질권 안 된다 그랬죠? 그 옆에 써놓으세요. 자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요즘 이제 시험 문제 지문에 등장하는 게 주의 토지 있죠? 이렇게 주의 뭐라고? 주의 토지 통행권 있죠? 자 이렇게 주의 토지 이 통행권은 뭐예요? 통행권은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예요? 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보잖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 등계해지 권리변동 그게 민법 187조 얘기죠? 187조 얘기인데 물론 뭐요? 자 68페이지 맨 아래줄은 등기 목적이 몇 개 있다고? 6개 보전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6가지가 등기 목적이고 69페이지 동그라미 번 등계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변동 그래서 186조하고 법에는 245조에 정해놨지만 뭐는 취득시효는 뭐라고? 등기하라고 정해놨고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민법 187조 등기 안 해도 권리변동 생기는 거 있죠?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에?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시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자 하여튼 뭐예요? 공용징수 판결 형성 판결만 얘기하고 상속 경매 얘기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참고로 뭐예요? 두 가지만 뭐만 이해되냐면 거기 박스 중에 기타 법률 규정 있죠? 기타 법률 중에 밑에서부터 혼동 재단법인, 법정저당권, 용익물권, 원인행위 무효 있죠? 원인행위 무효. 그것만 설명 듣고, 이거는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자, 이것만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지만이, 자, 이 가등기가 안 되는 거하고, 가등기 안 되는 거, 작년에 나온 판례가 있으니까. 뭐라고? 등기 원인에 뭐라고? 등기 원인에 뭐예요? 등기 원인에, 자, 뭐가 생기면, 무효와
취소와 뭐예요? 해제가 있으면? 해제가 있죠?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 자, 소유권 못 줬는 게 갑에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2번, 을로 뭐예요? 이었는 게 하죠? 이었는 게 하면, 보세요. 원인행위, 갑과 을이라는 사람의 원인행위, 매매라는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유인성에서 이 등기를, 자, 이 잊었는기를 못 쓰는 게 안 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이 잊었는기는 뭐예요? 소멸돼서, 물권 변동이 생겨서, 왜? 물권 변동은 뭐예요? 특실 변경이니까, 특, 실, 변경이니까 뭐예요? 실, 소멸돼서, 말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소유권이, 복귀를 한다, 복구된다, 아니, 복귀한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복귀가 되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자죠? 그럼 원인행위가 없어져 무효가 된 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 무효가 된 등기가 이 갑의 부동산을 뭐예요? 자 없어진 원인 무효가 된 이 등기가 뭐예요? 등기부가 세상 사람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말소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 부동산을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갑이란 사람이 이 등기를 뭐예요? 뭐 해야지만이 말소를 해야지만이 처분할 수 있어 그게 처분요건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 판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등기를 굳이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직접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3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해서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해 보세요 원인행위에 따라해 보세요 원인행위에 무효 취소 해제가 있으면 말소 등기 없이 진정명의 회복으로 잊었는 게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니까 민법도 잘 나오는 판례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말소된 게 안 해도 이게 소멸된 거니까 이미 소멸됐으니까 무효가 됐죠. 굳이 여기다가 뭐예요.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건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물권자가 요구하는 청구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3번에서 2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 말소 뭐라고 말소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이미 뭐가 됐으니까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대상이 아닌 거 두 가지를 확실히 외우는데 하나는 보존등기 가등기 안 되고 그다음에 원인행위 무효한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에 가등기 있죠? 이건 절대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뭐가 안 된다. 가등기가 안 된다. 그것만 꼭 외우자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가등기 되는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거 두 가지 외우자. 자, 10번 보세요. 10번 보시면 자 보세요. 가등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다 신탁 붙여보자. 신탁. 여러분 생각에 그 신탁 가등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신탁 가등기를. 처음 들어보잖아. 그죠? 그 신탁 가등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는 거 두 가지 외우라는 게 보존등기하고 보존등기 안 되고 뭐 안 된다고 소유권 이전 말소 이거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외우라니까 그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왜 그거를 아니 왜 그렇게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지금 있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걸 다 외우려고 하냐니까 옛날에 좀 그렇게 공부하지 지금 생애 마지막 공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거 생애 마지막이야 자네도 이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 민법 공부한 게 억울하다고 나도 한번 로스쿨 한번 그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말고 무슨 법무사 시험도 생각하지 말고 끝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나 외우자는 게 안 되는 거 뭐가 안 된다고 보존등기 가든 게 안 되고 뭐예요 소유권이 좀 말소청구권에 가든 게 안 되니까 이건 되는 거야 이거 왜 신탁 계약을 맺으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신탁도 계약이니까 계약 맺으면 청구권이 생기니까 가든 게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라는 게 이것 때문에 이해하는 거지.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말소등기 안 하고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등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가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 존속기간이 소멸되죠? 용익물권이 존속기간이 소멸되면, 자, 이렇게. 자, 무용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데, 무용이 그래서 나머지 민법 시간을 배우시니까. 1번, 이 전세권 등기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용익물권을 소멸한다. 그러면 이 등기가 뭐예요?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됐는데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또 병이라는 사람하고 전세권 등기 해오지 말라는 게요. 이 등기 뭐예요? 처분요건이니까 뭐하고 하라는 게니까 말소등기하고 하라는 게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전세권 등기할 때 이 전세권은 전세금이라는 채권의 종된 권리야. 그러니까 절대 이 전세권은 채권 전세금하고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돼.
예, 종된 권리니까. 근데 전세권이지,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 자체는 없어졌죠?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으니까 이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위한 전세권의 일부 전 등기는 요건이 뭐가 전세권이 뭐한 다음에 소멸된 다음에 하라니 소멸된 다음에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졌으면 같이 못 간 형충이죠. 그러면 아예 없어져 버리면 뭐라고 전세권이 끝나고 소멸된 후에는 뭐라고 그 채권만 남아 있으니까 채권은 뭐예요? 양도할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양도는 뭐가 없어진 다음에 하라고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끝나서 소멸된 다음에 하라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은 뭐예요? 전세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니까 첫 번째 자 뭐 하려면 이거를 말소하고 다른 전세권 등기 해야지 이거 있는 대로 뭐예요? 또 전세권 등기하면 이게 후등기 저지력 여기다 있는데 또 2순위 전세권 하면 안 된다는 게요. 이걸 모은 다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소한 다음에 전세권 등기 해보라는 게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니까 자 그 두 가지만 좀 이해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